안녕하세요. 윤려입니다. 오늘은 용인시 백암면 옥살리에 있는 죽산박씨 문헌공판묘역에 왔습니다. 죽산박씨는 신라왕족의 후예입니다. 신라 54대 경명왕에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인 밀성대군 박원침은 밀양박씨 시주가 되었고 차남인 고양대군 박원성은 고령박씨, 삼남 속함대군은 함양박씨, 사남 죽성대군 박얼립은 죽산박씨의 시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남은 상주박씨, 육남은 전주박씨, 칠남은 순천박씨, 팔남은 경주박씨의 시주가 되었습니다. 죽산박씨는 경명왕의 넷째 아들인 죽성대군 박얼립으로부터 문호가 열리게 되었고 그의 아들 박기호가 왕건을 도와 고려 창업에 공을 세워 삼한벽상공신에 봉해지고 시급으로 죽산을 하사받아 후손들이 죽산을 본관으로 삼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산박씨 후손 중에 문신이자 공신인 박원형 선생이 있는데 보시는 이미지가 박원형 선생의 묘소입니다. 선생은 세종 16년 문과에 급제한 문신으로 개우정난 때 수양대군을 도왔습니다. 세조 즉위 후 동부승지 이조참판 이조판서 등을 지냈고 세조 12년에는 이시의 난을 평정해 좌회정에 오르고 예종 때는 영의정에 올랐습니다. 선생의 성품은 청렴했고 시문에 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에서 오는 사신 중에 글을 잘하는 문사가 있으면 선생이 직접 접대를 주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선생의 문장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보다는 명나라에서 더 많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기좌선으로 달려온 생기가 선생의 묘소 옆에서 진열을 생성하였습니다. 해서 선생의 묘소는 전멸에 있어 아쉬움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선생의 묘소 옆에서 생성한 진열은 능선 중앙이 아닌 백호 방향으로 약간 치우쳐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청룡 방향으로 불어오는 바람 때문입니다. 청룡 방향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연못이 있는데 연못을 만들기 이전 물이 솟아 나오는 자리였든지 아니면 늪지였다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면 연못 방향으로 바람이 몰아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는 능선이 아닌 골짜기 방향으로 내려가 표시한 지점에서 수기를 만나 멈추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물이 보이지 않는데 수기라고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말이 나온 김에 지금부터는 풍수에서 논하는 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지리는 바람과 물 그리고 땅의 이치를 탐구하는 분야입니다. 이때 바람은 생기의 진행 방향을 결정짓기도 하고 또는 생기를 흩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풍수에서 물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이름 없는 초목조차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물이 풍수지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물은 이리저리 흘러가고 화폐 또한 이리저리 유통되니까 물을 재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런지 묘지나 집 앞을 물이 환포하거나 연못이 있으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강물이 휘둘러가는 강가에 집을 짓고 연못 위에 묘지를 조성했다고 해서 과연 명당발복을 하여 부자가 되는가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이다 라는 논리가 대두된 것은 물은 재물을 관장한다는 뜻의 수관재물이라는 글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사람을 물은 재물을 관장한다는 산관인정 수관재물이라는 글귀는 명나라 때 간행된 인자수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수지는 서선계와 서선술 형제가 명나라 때까지 저술된 100여 권의 풍수문헌을 취사선택하여 재구성한 풍수고서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독창적인 논리가 아니라 전해져오는 풍수논리를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작금의 풍수는 물이 모이면 부자가 되고 물이 흩어지면 재물도 흩어진다고 합니다. 이 말이 성립되려면 풍수에서 물이 재물이다 라고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나 이치적으로 보아도 그 논리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해서전은 풍수에서 절대 가치로 여기는 수관재물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풍수고서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차고 넘치는 풍수논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옥석을 가려 이치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사장시킬 줄도 알아야 합니다. 볼루노드로와 풍수지리에서 물의 역할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생계 기적장으로 생성된 진열에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야 합니다. 풍수지리에서 요구하는 물은 장경에서 논하는 개수직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풍수지리에서 요구하는 물은 생계의 진행을 멈추게 하는 진흥수, 합수 그리고 암수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물은 사격의 기운을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풍수지리에서의 물은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를 멈추게 하기도 하고 또 사격의 기운을 통하게 합니다. 이것이 물의 역할입니다. 선생의 묘수를 예로 들면 묘수 옆에 생성된 진열의 여기는 묘역진입로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수기를 만나 멈추었습니다. 길바닥이 무슨 물자리냐고 반문하실 줄 압니다. 지도를 보시면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아주 먼 옛날 이 자리가 계곡에서 내려오는 합수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는 상전벽해란 말이 있습니다. 진흥수든 합수처든 세월이 지나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땅이 메워지고 주변 환경이 변했을지라도 물자리의 기운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해서 이곳은 눈으로 물을 확인할 수 없는 암수이지만 합수처로서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를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기를 멈추게 하는 개수직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암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열과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를 멈추게 한 물자리와 안산은 일직선에 놓여 있습니다. 철탑이 세워진 봉우리가 이 국세의 안산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묘지나 집 앞에 물이 있으면 부자가 된다고 하니까 묘지 앞에 연못을 파서 물을 가두고 또 집 앞에는 물레방아를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발복하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명당 발복을 위해서라면 풍수 논리에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